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일단은 내일 미국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7월 CPI에 관련돼서 일단 좀 알아보겠는데, 그 전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이제 지방 은행주들에 대한 그런 무더기 신용 등급 하향 관련 소식 등이 국내 증시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연준 위원들이 내년도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이제 금리 인하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언급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단은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은행들이 지방 은행들이 일단 신용 등급 하향된다는 그런 소식이 국내 증시 일단 달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미국의 이제 7월 CPI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난달 6월 이제 그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제 3.0%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내일 이제 발표될 CPI 같은 경우는 3.3%로 이제 전월 대비보다는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CPI 같은 경우는 4.7%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6월 달에 4.8%였기 때문에 그런 CPI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지난달 WTI 유가가 16%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상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일 날 새벽이 되겠죠. 일단은 미국의 7월 CPI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이 일단은 한 주간 주말을 앞두고 일단은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국내 증시에 이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2%에 좀 달하고 있고, 미국이 이제 9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수급도 좀 바라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한 달간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간이 2조 원 정도, 외국인이 한 126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약 9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기간이 약 5,7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보게 되면 개인들만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도 보게 되면 개인만 순매수하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반전에 좀 역부족인 그런 현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매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들 코스닥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의 6천억, 에코프로 비하면 1조 원, 그러니까 1조 6천억을 매수했는데 이 두 종목 빼면은 일단 매수한 게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이 코스피시아에서 4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포스코홀딩스만 4조 8천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그러면 개인들도 워낙 이제 2차전지 쪽에 수급이 워낙 쏠려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의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변동이 된다 그러면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CPI 충격도 같이 맞물린다고 그러면 주 후반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방어주로 좀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방어주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KT인데요. KT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지난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주가가 3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신규 이제 CEO에 대한 선임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주가가 3만 원대 아래까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런 흐름 등이 한 올해 이제 7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새로운 이제 CEO가 선임이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고, 그동안 이제 그 금융과 부동산, 콘텐츠 등 포트폴리오에 대한 성장성이 입증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도 6.5조, 영업이익도 5,760억 정도로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를 해줬었고요.
또한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8월달 이후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KT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월 이후 138만 주를 기관이 73만 주를 순매수를 해주면서 수급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서 KT 정도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KT가 뭐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거두는 가운데 지수가 좀 변동성이 커진다면 우리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로서 작용을 했었던 KT가 일단은 일정 부분 좀 도피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방어주로 KT를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KT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점, 그리고 신임 CEO 선임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